어쨌든 체감이 다른 단체하고는 다르다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김재원 선수는 벤텀이라고 봐야 돼요. 패더라고. 벤텀이 맞죠. 왜냐면 원이 수분 개체를 못하게 해요. 사실 거기서 수분을 빼면 벤텀까지 그냥 내려갈 수 있는데 거기서 물을 막 많이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물을 끊고 솔직히 수분을 하면 벤텀은 쉬워요. 거기서 빼는 게. 그래서 걔네 취재가 수분 감량하지 말라고 해서 욕심 보기 때문에 벤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벤텀 뭐 순위나 이런 거 제가 잘 물어보거든요. 아, 예. 네? 예. 김재웅 선수는 빠져있어요. 왜 그러냐면 체급이 네. 원래 패더였고 아. 여기서 벤텀 뛰지만 패더 아 맞아요. 아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김재웅 선수를 제껴놓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패더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벤텀이라면 네. 몇 위? 제가요? 네. 근데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이랑 안 해봤지만 강경호 선수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1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보여준 것도 그렇고 뭐 다방면으로도 엄청 잘하고 제가 많이 보기도 하면서 연구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등은 무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건 김수철 선수가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김추철 선수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어쩔 수 없고 그다음 전 제가 그다음 3위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치면은. 근데 뭐 의미가 있을까요? 아 요새 막 유수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땐 싸웠던 상대가 뭐 잘해요 유수영 선수 잘하는데 뭐 싸웠던 선수가 뭐 내놓으라는 선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급이 낮았다. 그러니까 급이 낮은 것도 낮은 걸 떠나서 말할 상 외국 선수들한테 말하면 뭐 알아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누구랑 싸웠는데요 강한 사람이랑? 지난 경기 몇 번 돌려봤을까요? 많이 돌려보긴 했는데 마지막 이렇게 다운 당하기 전에 항상 껐어요. 제가 아직도 좀 욕심을 못 버려가지고 좀 또 호되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저는 좀 구분해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좀 제대로 당했죠. 그 저번 경기에 사토랑 했을 때 제 느낌엔 제가 조금 그냥 이기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막상 하는 입장이랑 보는 입장은 또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장에는 큰 펀치를 많이 맞췄다 생각해서 욕심을 항상 버리라고 해서 무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판정으로 잘못되길래 그것 때문에 더 욕심을 부렸으니까 좀 항상 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부딪혀보니까 어때요? 레벨차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뭐 해볼만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뭐 펀치가 엄청 강하고 타격이 강점이지만 사실 저도 타격에 자신감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벤텀급으로 내렸기 때문에 펀치도 되게 맞을만했어요. 벤텀급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화를 부른 것 같아요. 이게 패더급에 제가 원래 피지컬이 큰 게 아니랍니까. 패더급 펀치를 맞았을 때는 좀 띵띵한 게 많은데 뭐 벤텀급에서는 맞을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래도 조심했어야 되는데 리네커 그래도 마지막까지 다시 하면 근데 더 잘할 자신이 있는데 뭐 졌으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하면은 무조건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니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재원 선수도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빠따가 좋은 편인데 리네커는 어땠어요? 걔 빠따가 좋다고는 저 못 느꼈는데 이게 바디를 맞았을 때 바디가 아프다 보다 막 쑤시는 원래 바디는 쑤셔서 들어오거든요. 그냥 그런 느낌보다 세파이프로 치는 느낌처럼 뭔가 묵직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맷집이 너무 사기캐였어요. 제가 니킥 같은 것도 배에 제대로 많이 때렸다 느낄 정도로 때리고 스트레이트도 제대로 좀 많이 꽂았다 생각할 정도로 그래도 꽂았긴 했는데 좀 보통 다른 선수들 같으면 휘청휘청 할 때도 있는데 잘 버티더라고요. 좀 저를 좀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잘 버티더라고요. 리네커 때 졌지만 저는 되게 발전한 모습이었다 생각해요. 그냥 기술적으로나 뭐 타격만 고집하지 않고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전보다 더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가 더 기대되고
더 좋은 시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더 발전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힘도 힘고 뭐 체력도 그렇고 안 늘고 있으면은 뭐 그만할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고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 못 하겠어요. 한 40살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을 봤는데 앞으로 10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해야죠. 지금 원챔피언십은 계약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챔피언십 이후에 다른 계획도 있나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뭐 다른 그 계획을 큰 그림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앞에 있는 것만 아직 경기가 남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잘해 주니까 굳이 제가 딴 데를 이렇게 갈 그것도 없고 뭐 UFC 가서 인지도를 얻고 그런 욕심도 없고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일단 잘하고 싶어요. 이제 원챔피언십에서 짱을 먹겠다. 네, 일단은 제가 있는 곳에서 짱을 먹어야지. 여기서도 핫발인데. 원하는 상대가 있어요. 사실 존 리네커가 그때 2.7kg 오바 했었는데 뭐 최종으로 제가 졌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제가 무조건 한다 했거든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하고 싶은데 뭐 다시 할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걔가 그 로만이랑 했는데 로만은 제가 봤을 때 저보다 못 싸웠더라고요. 피니시만 안 당한 것 뿐이지 도망다니니까 피니시 안 당하는 거잖아요. 제가 로만이랑 하면은 타격 말고 그라운드로 해서 제가 그 그래플러니까 그래플러로 제가 잡아줄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붙고 싶어요. 지금 31살입니다. 네 맞아요. 10년 딱 된 것 같은데. 네. 지난 10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어땠던 것 같아요? 파이터와 이게 격투기라는 게 물론 빨리 깨우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조금 그 깨우치 뭔가 되게 이해도가 이제서야 조금 이해도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뭐 타격만 갖고도 바보 같은 생각인데 뭐 종합격투기인데도 타격만 갖고도 할 수 있다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국내 선수들 거의 다 타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가능했는데 확실히 종합은 종합인 것 같고 많이 깨우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아 좀 더 레슬링 그때부터 레슬링 주짓수를 했더라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올해 이제 목표를 한번. 아 올해 무조건 일단 두 경기는 하고 싶고요. 그 두 경기 안에 뭐 챔피언전을 떠나서 뭐 어차피 아직은 좀 명분이 없고 그걸 떠나서 리네커랑 다시 할 수 있는 명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두 경기 안에 제가 잘 보여줘서 다시 하던가 아니면 한 경기 하고 뭐 기회가 된다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두 경기 안에 그냥 이번 연도 안에 해서 리네커랑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월드클래스고 알아주는 애니까.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도 가끔씩 그래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가끔씩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막 제 경기를 그래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제가 좀 힘도 나고 더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더 화끈하게 항상 조금 이제 안전하고 이기는 경기를 해도 그 화끈함은 항상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